영상 메시지? 시영아 언니, 어떡하냐? 시영아, 너가 MC하는 프로에 언니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힘내서 또 많은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래. 파이팅! 내가 몸보기야. 두 착한 자매와 같이 연기한 게 아니셨어.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영 씨도 눈물이 났는데요? 아련이 왜 울어요? 더욱이요 왜 울어요 지금? 같이 울으면서. 아 되게 희한한 게 네. 동생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게 그러니까요. 혹시 두 분 무슨 사연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 제가 좀 네. 나가 살고 네. 그래가지고 서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움이 커진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네. 두 분 꼭 자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공연 시작했는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네. 화이팅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훈훈한 네. 모습이었고요. 자 이분은 몇 년 만에 방송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도연 씨를 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미소죠. 아니야. 전도연 씨 죄송합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를 발사하는 전도연 씨와 고수 씨가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입니다.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탈의 여왕 전도연. 조강미남에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고수. 폭발적인 감정 연기의 달인 두 스타의 만남에 충무로가 극성이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하신다 이러면 땀나요. 두 연기 고수의 솔직한 입담 기대하세요.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히나 전도연 씨는 한밤을 통해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 기억에도 안 나요. 기억에도 없는 한밤. 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고. 아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아, 근데 실제로 두 분이 영화를 통해서는 처음 만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 전에도 한번 그냥 사석에서 연 적이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면 가까이 가기 좀 약간 힘든 느낌이 있잖아요. 아, 멀리서 보기만. 네. 막상 만나보니까 좀 자상하기도 하고. 네.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아 옆에서 보면 선배님은 여기 과연 어떤 칭찬을 할까요? 여기 주름이 아이고 아니, 주름이 너무 주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네 웃음이 좀 많아요. 어 제목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 네 집으로 2탄?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예. 두 사람이 북으로 호흡을 맞추거나 집으로 가는 길. 마약 운반범으로 몰려 이영만리 외딴섬에 수감된 평범한 주부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편의 처절한 몸부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을 속여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일당이 이 기막힌 이야기가 2004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실화를 보겠습니다. 저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가 수감된 교도소도 실제 교도소였다. 네. 죄수들의 대부분이 살인인 거예요, 제명이. 오,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겁을 먹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분들이나 저희나 이렇게 뭐 되게 열렬히 열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았어요. 극중에서처럼 가족이 있으시니까 네. 훨씬 더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방은진 감독님이 아직 미스이시기 때문에 도현 씨는 딸하고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7년 됐나? 7년 된 것 같아요. 놀랍죠? 고수 씨도 지금 결혼하셨죠? 아저씨라는 역할을 해보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살을 조금 찌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좀 많이 먹고 좀 많이 찌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수 씨가 컴플렉스가 본인이 동안 외모여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마인드 컨트롤과 그런 독서와 동안 컴플렉스를 독서와 네. 극복이 아닌데요. 독서하면 그라치아? 어? 처음 들어본 책 제목을 말씀하시는 아 그거는 제가 최근에 그 잡지 화보 찍은 그 잡지 이름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연 씨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 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 책 잘 모르는 책이라. 아 갑자기 그 잡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도연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안 여배우십니다. 네.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동안의 유지 비결이 있으세요, 그러면? 동안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